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마리 앙투아네트 뮤지컬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거든요. 굉장히 설레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잠시 진정하고 사과부터 먼저 드릴게요. 너무나 쌩! 찐쌩얼로 카메라를 킨 이후부터 해명하겠습니다. 바로 이 선크림을 제대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까다로운 기준과 높은 제품력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 바로 달바에서 출시한 제품이에요. 이름부터 뭐 워낙 유명하다 보니 믿음직스러운데요. 정확한 이름은 달바 비건 에센스 선크림이에요. 인체 적용 시험으로 확인된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 이탈리아산 화이트 트러플과 토코페로를 황금 비율로 배합해서 달바만의 독자 성분 토코페롤을 함유했어요. 여기서 토코페롤은 비타민E로 겉탄력과 깊은 탄력을 잡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세계적으로 까다로운 기준의 이탈리아 V라벨에서 동물성 원료를 배제하여 피부가 편안한 프리미엄 비건 뷰티 선크림으로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에요. 여기에 인체 피부 저자극 테스트와 나무를 생각한 친산림 패키지 FSC 인증이 완료된 제품으로 이렇게 좋은 걸 생각해낸 우리 달바 칭찬해. 하이드로 트래핑 기술로 젤 텍스처 속 수분을 품은 아쿠아 입자가 피부에 닿는 순간 수분을 터뜨리며 자외선으로 데미지 입은 건조한 피부에 촉촉함을 전달해준대요. 24시간 보습은 물론 지속력까지 도움을 주는데 인체 적용 시험이 완료되어 장시간 편안하며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미백과 주름 개선, 그리고 자외선 차단까지 가능한 기능성 제품으로 전문기관 테스트를 통해 블루라이트 차단 인증을 받아 일상 블루라이트까지 도움을 주는 찐템! 이렇게 기능성만 좋은 줄 알았더니 소통도 잘해요. 바로 고객의 피드백을 잘 받아들여 그동안 불편하셨던 패키지를 개선했어요. 이렇게 토출구 크기를 줄여서 이젠 조금 더 섬세한 양 조절이 가능해요. 제가 쌩얼로 시작할 수밖에 없던 이유,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면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광채나는 피부 표현까지 연출이 가능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나가기 전에 바르고 이 뮤지컬 브이로그 속 하루 종일 광채날 예정인 제 피부를 투명하게 보여드리려고요.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은 물론 시트러스 향의 연한 레몬빛이 도는 수분 에센스 제형으로 백탁 없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산뜻한 마무리감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진짜 이유는 끈적임이 없어요. 계절 내내 사용해도 끈적임이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해서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믿고 쓰는 달바 선케어 제품으로 달바 공식 스토어에서도 베스트셀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놓치지 마세요. 저는 그럼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빠르게 준비해서 뮤지컬 보러 가볼게요. 오늘은 나시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이 옷이 엄마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야. 내가 물려받은 거지. 왠지 옷이 예쁘더라. 저희는 마리 앙투아네트 뮤지컬을 보러 가는데요. 마리 앙투아네트 뮤지컬은 때는 1784년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귀족들 사이에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모두를 압도하며 등장해요. 무도회가 한참 무르익을 때쯤 마그리드 아르노라는 한 불청객이 불쑥 찾아오는데요. 마그리드는 자신과 시민들의 궁핍한 삶을 호소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귀족들의 냉담한 비웃음뿐이었어요. 한편 파리의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보석상 샤를르 베머가 찾아와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팔려고 하지만 그녀에게 거절당해요. 각기 다른 이유로 마리 앙투아네트를 끌어내리려는 오를레안 공작, 거리의 시인 마그리드 아르노는 왕비에 대한 온갖 추문들을 만들어내며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거짓 소문들을 퍼뜨려요. 보석상 샤를르 베머가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팔려고 했던 목걸이가 발단이 돼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억울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민중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돼요. 민중의 불만이 폭발하고 자코뱅당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공포정치가 시작되는데요. 마리 앙투아네트를 사랑하는 악셀 폰 베르젠 백작의 도움으로 왕가는 도주를 시도하지만 바렌에서 체포되어 파리로 돌아오는 수모를 당하게 돼요. 반도제에서 처형당한 남편 루이 16세의 뒤를 이어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공개 재판을 받은 후 평정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 내용을 뮤지컬로 보러 가겠습니다. 윤공주님의 뮤지컬 편을 예매했습니다. 보러 갈게요. 그러니까 예매해서 이렇게
장이 처음이야.